안녕하세요. 기다리신 부엉이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독자분들 김이나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질문들 보면서 답변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책 집필하실 때 울컥하신 적 없었나요? 저는 읽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했어요. 와 진짜 감사해요.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. 어쩔 때는 좀 맘약한 분들은 울컥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갑자기 난데없는 감정이 솟아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분노로 또 가더라고요. 양 방향 모두 감정의 주인인 나를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각자 안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. 근데 그 아이를 무조건 우리가 자라나게만 해야 할까?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성장이라는 건 마트리오시카처럼 내 안에 뭐 진짜 유년기에 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10대의 페르소나가 있고 10대 후반이 되고 20대 이렇게 어떤 레이어드가 생기는 느낌이지 걔네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딱 현재 뭐 저로 하자면 40대 지금의 김이나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책을 읽으면서 울컥울컥 하셨다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잘 전달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. 울컥하면 당황함을 느낀다고, 그죠? 그래서 더 내가 왜 울컥하는지를 찬찬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당황하니까 난 아니야 아니야 지금 오늘 감정이 내가 좀 기복이 이상해서 그런 걸 거야 하고 황급히 그냥 묻어버리지 몰래 버리듯이 아까 왜 울컥했을까? 나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지? 왜 이렇게 버튼이 눌리지? 이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. 수치심 때문인지 우는 거는 숨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남들이 우는 거 보면서 우리는 쟤 왜 울어? 하면서 놀리지 않잖아요. 근데 왜 스스로 울 때는 그거를 창피하다고 여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 또한 객관화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냉정하게 나를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너무 또 엄격하게만 한 것도 절대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. 근데 대체로 한국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. 좀 객관적이다라고 하면 곧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. 그 함정을 저도 빠져서 살았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괜찮은 부분도 있고 아 이거는 내가 좀 살펴봐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. 이렇게 바라볼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책 속의 질문들은 언니가 스스로에게도 던지셨던 질문들인가요? 모든 질문에 답은 나오셨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그쵸. 저는 대체로 제가 생각해본 문제들을 여러분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. 작가님은 보통 내면의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? 하셨는데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앉아서 니나야 너는 정말 괜찮았던 거니? 아니야 그럼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게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시간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봐야 될 만큼의 문제는 그렇게 자주는 안 일어나고 좀 실시간으로 알아요. 바로바로 예를 들어 자격지심 버튼 눌렸어. 그런 게 좀 실시간으로 캐치가 돼요. 저를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대체로 내가 스스로 마주보기 싫은 부분들이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은 내가 못난 부분들인데 못난 부분은 누구나에게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게 오만하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되게 좀 저를 잘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런 제 모습이 마치 포키를 보듯이 포키가 좀 엉망인데 엉망이지 않으면 포키의 사랑스러움이 없잖아요. 저도 어떤 부분은 분명히 엉망이거든요.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. 어떤 부분은 분명히 뭐가 엉망일 거예요. 일정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매력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좀 직면하는 게 좀 가능해지더라고요. 다들 자, 나 엉망이에요 라면서 다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. 그러니까 엉망인 어떤 부분이 반드시 매력을 만듭니다. 전 그거는 거의 확실해졌어요. 특히 저는 매력을 중시하는 산업 쪽에 종사하고 있잖아요.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만이 엉망인 건 아니더라고요. 약간 좀 부족한 부분? 디자인으로도 그렇잖아요. 완전 다 가득 차 있는 걸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듯이 미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떤 부분은 비어있고 어떤 부분은 갑자기 차올라 있고 못난 부분만 이렇게 딱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보면 진짜 남들보다 못해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각자 되게 좋은 밸런스를 잡고 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가 비어있는지는 아는 게 좋고 어디가 또 잘 튀어나와 있는지도 아는 게 좋다.
가장 이상적인 게 고등학교 때쯤에 아, 나 별거 아니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제일 좋대요.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은 많고 어떤 부분으로 보자면 그래서 되게 좀 조금만 졌다가 조금 조금씩 다시 한번 자라나고 그랬다가 또 좀 더 빅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또 쭈그러고 또 회사 가서 또 마찬가지였죠. 남들보다 빨리 취직하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회사에 가서 복사기 하나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저를 보며 또 이렇게 쭈그러지고 난 아무것도 안 했다가 더 내가 다니고 싶던 회사에 뭐 대리로 가고 해서 거기서 날아다니다가 그 다음 회사 또 가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선 또 쭈그러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. 그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작사가로서도 긍정과 약간의 자의식 과잉으로 살다가 대학생 때 겪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아주 잘하셨어요. 이거를 한 번씩 겪은 분들은 진짜 이거 백신보다 훨씬 강력한 멘탈 백신 중에 부작용 없는 멘탈 백신이다. 저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. 책에서 도움받는 걸 유난히 어려워하는 게 일종의 우월감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 이런 태도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까요? 난 도움이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저 무의식에는 우월감이 있을 수 있다. 또는 그런 걸 받으면 나중에 이걸 또 되돌려줘야 되라는 부채감 등등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도움을 받지 않는 못하는 나의 매몰만 안 되면 되는 것 같아요.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는 정의를 쉽게 내리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지금의 나는 이라고 전제를 붙이는데 나를 좀 연약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말을 들었을 때 편해졌었어요. 그래 아 우월감을 느끼는 거였어. 아유 또 그런 거였구만. 그래 남들한테 좀 손 벌려야 될 때는 벌리자. 이렇게 저는 그쪽으로 풀리면은 좀 쉬웠거든요. 조금 더 편해지는 쪽이 있을 거예요. 다양한 방법에서 내가 이 부채감을 느끼나? 다른 이유에서일까?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당신은 조금 귀여워해도 괜찮다라는 문장 진짜 저한테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. 진짜 용기 만땅이라고 해주셨어요. 당신은 여전히 조금 귀여워도 괜찮다. 정확히는 그 문장이었는데 귀여운 척, 소위 귀척이라고 하는 행동이 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. 누군가 한 사람 앞에서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화들짝 에그머니나 보통 이러거나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그럼 어때? 내 안에 여전히 그게 있어서 그게 불쑥 고개를 내미는 건데 나 이거 뭐 꼭 쿨해야 돼? 뭐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책을 내고 나서 라이브를 하면 유독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책을 읽은 분들이고 책은 제가 되게 내면의 이야기들 많이 꺼내놓는 작업인데 그거를 읽고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과의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마음 놓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이따가 별풍에서 뵐게요. 오늘 같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